비싼 휘가로의 블랙박스 설치하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는 아이트로닉스의 X1이라는 아주 가성비 최고의 블랙박스가 설치했습니다. 아이트로닉스의 블랙박스 X1은 앞뒤 풀 HD 카메라를 가진 카메라 블랙박스로서 뭐타 브랜드의 약 40만 원 정도대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 뭐 이상한 뭐 앞차 출발 기능 그런 기능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는 전혀 필요 없지만 어쨌든 녹화만 잘 되면 되는데 그 녹화가 굉장히 잘 되고 화질도 너무나도 좋은 X1이라서 저희 캐딜락 CT6에 이어 휘가로에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큐리티가 동그랗게 돌아가기도 하고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고요. 일단 휘가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먼저 이 후면에 카메라를 먼저 장착을 하고 배선을 이렇게 이런 틈새로 이렇게 숨겨서 이 몰딩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또는 요 아래로 저는 요 아래로 했습니다. 요 아래로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A필러를 통해서 저기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고 전원선을 다시 반대로 A필러를 통해서 내려와서 가장 어려운 여기 휴즈박스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휴즈박스는 이렇게 여기 있거나 뭐 아마 뭐 차량마다 있는 위치는 다른데 휘가로는 여기 운전석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세 번째가 이제 브레이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 등은 우리가 시동을 걸지 않아도 되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시전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여기 노란색 선이 상시전원인데, 상시전원을 세 번째 브레이크 선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ACC선으로 시동이 걸었을 때만 작동하는. 그래서 뭐 와이퍼나 뭐 시가재 규주 등에 걸어주시면 되고, 검은색은 이제 접지, 이렇게 차량의 이런 쇠 부분에 아무데나 볼트 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시 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시 전원이 싫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을 연결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은 브레이크 등 또는 브레이크 등에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차량의 키가 없어도 작동을 하는 부분이라 브레이크 등, 그리고 빨간색은 ACC선으로 뭐 와이퍼, 시가잭 등에 걸으시면 됩니다. 휘가로는 여기 와이퍼에 걸었습니다. 빨간색은. 노란색은 브레이크 세 번째에 걸었고. 그리고 접지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뭐 초보자분들도 한 2시간 정도면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배선 숨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선이 보이긴 보여요. 저 뒤에는 살짝 보이고.
그리고 휘가로에서 사용하는 하이패스도 아이트로닉스 제품입니다. 이것으로 휘가로의 블랙박스 설치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선정리만 깔끔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되게 귀찮아서 제가 이런 걸 너무 귀찮아해요.